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온기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느 작은 집. 이곳에 살고 있는 여자는 작은 의자에 앉아 아주 작은 TV의 모습을 아무런 생기 없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한 TV 속 화면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죠. 여자는 벌레가 빠져 죽어 있는 우유잔을 들어 아무렇지 않게 입에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 욕실에서 몸을 씻기 시작하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집에 쳐들어온 의문의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얼마 뒤 여자는 자신이 병원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눈을 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 발라져 있는 의문의 하얀색 가루들과 병원을 바쁘게 움직이는 기괴한 의상의 사람들은 이곳이 평범한 병원이 아님을 직감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녀는 잠시 후 의문의 사람들에게 불려가 자신이 이들에게 어떤 짓을 당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뱃속 S-ray 사진이었죠. 그녀는 자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문의 소름돋게 생긴 기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넘어서 멘탈이 가루가 되어버린 여자는 다시 기절해 인적 없는 어느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됩니다. 눈을 뜬 여자는 그들을 찾을 방법도, 이런 고도의 미친 기술을 어떻게 되돌릴지 방법 또한 전혀 몰랐죠. 하는 수 없이 정신을 차린 여자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작되는 엄청난 고통. 매일 밤 잠도 한숨 못 자고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해야만 했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는 진통제들을 다 복용하며 가까스로 버텨가고 있었죠. 원래 생기가 없었던 그녀의 동공은 조금씩 더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기괴한 TV 속 영상을 가만히 쳐다보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욕실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원망하며 몸부림치는 여자는 자신의 뱃속에 들어있는 이 괴상한 기계를 꺼내보려 하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기계에 의해 손가락을 절단당할 뻔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아주 소름돋는 기계는 접근하는 모든 것을 분쇄시키려 하는 것 같았죠. 여자는 손가락이 분쇄될 뻔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당근으로 이 기계의 위력을 실험해보려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당근이 접근하자마자 믹서기에 넣은 야채 마냥 분쇄되어버리죠. 여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허탈하게 웃으며 한 가지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윽고 그녀는 한껏 예쁘게 꾸민 채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심야의 무도회장. 그곳에서 여자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멋지게 춤을 추고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자는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짝짓기하는 수컷 사마귀처럼 여자의 품속으로 파고들죠. 그렇게 오랜만에 잠을 푹 잔 듯 만족스러운 얼굴로 일어난 여자의 눈앞에는 처참하게 분쇄되어 있는 피범벅의 남자만이 침대에 있을 뿐이었죠. 여자는 창문을 열고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단편 영화를 보고 아주 오랜 시간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 하고 말이죠. 저의 짧은 시선으로 감히 추측해보건대, 여자는 과거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녀는 유일한 안전한 공간인 집에서조차 굉장히 생기가 없는 모습을 보이죠. 그녀의 공허함과 허탈함은 그녀의 집에서도 잘 보입니다. 폐쇄적이고 생기가 없는 가구들과 TV 속 화면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밖의 CCTV 같은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걸로 보아 그녀는 남의 접근 혹은 이성의 접근을 극도로 꺼리는 것을 잘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그런 그녀가 의문의 사람에게 납치를 당해 뱃속에 기계를 넣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환자들과 주인공 여자의 몸에 하얀색 가루를 마구 바른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는 하얀색, 즉 순결하고 깨끗함의 상징인 색을 바름으로써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싶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여자는 모든 것을 분쇄시켜버리는 기계를 뱃속에 넣고 아주 고통스러워하죠. 아마 트라우마의 고통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는 각종 약들을 복용하며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이 바로 자신의 뱃속을 분쇄기계로 묘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끝에 그녀가 한 남자에게 접근해 그를 처참하게 없애는 걸로 보아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녀는 복수를 선택했고 그로 인해 처음으로 생기가 있는 웃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진네마였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그로테스크까지 하까지 아씨 그로테스크 하기까지 한 아씨 처참하게 분쇄되어 있는 이거 발음 너무 어렵다 진짜 정말